이번 시간에는 에디터블 스플라인들을 서로 하나를 합쳐주거나 또는 하나의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나눠주는, 즉 여러 개의 스플라인으로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클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서클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만들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이번에는 렉탱글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어갔고, 먼저 한쪽을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얘는 버텍스 세그먼트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얘하고 얘를 하나의 스플라인으로, 즉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합쳐서 작업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밑에 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어태치란 명령이 있습니다. 어태치를 클릭하고 지금 에디터블 스플라인 맨 위에 쪽 오브젝트 선택한 상태에서 어태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현재 에디터블 스플라인에다가 추가하고 싶은 스플라인을 여기서 클릭해 줍니다. 지금 얘는 서클입니다. 지금 작업 중인 것은 렉탱글이고 이제 서클을 렉탱글 쪽으로 흡수하려고 합니다. 클릭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쪽에서 서클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클릭해서 어태치 작업모드 빠져나오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이쪽으로 가깝습니다. 하나를 합쳤는데 여기에 스플라인 선택되는 것을 볼수 있고 얘들을 좀 서로 연결을 해줘야겠다. 블록인 블록인데 얘들을 좀 연결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버텍스 모드로 가서 여기를 클릭하고 여길 이쪽하고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를 한번 이두 개를 끊어주기 위해서 딜리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버텍스는 제거되지만 세그먼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럴 때 이쪽 세그먼트하고 이쪽 세그먼트를 서로 좀 끊어주고 싶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버텍스를 선택해주고 좀 내려오면 여기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클릭해줍니다. 여기 이제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움직이면 이렇게 두 개의 세그먼트가 서로 연결해 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얘하고 이쪽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쪽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클릭을 들어가면 이쪽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을 끊어주겠습니다. 이 버텍스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의 세그먼트 연결 상태를 끊어주기 위해서 버텍스를 선택하고 브레이크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좀만 더 이동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하고 얘를 연결하고 싶다. 지금 이 강좌의 목적은 어태치와 디태치인데 어태치한 후에 얘들 서로 좀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얘하고 좀 서로 연결해 주십니다.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버텍스 모드입니다. 버텍스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커넥트란 것이 있습니다. 커넥트란 명령을 클릭한 후에 연결하고 싶은 버텍스를 클릭하고 또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버텍스하고 버텍스가 연결됩니다. 클릭해서 커넥트 작업모드 빠져나오고 한번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클릭하고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Ctrl Z 이렇게 연결을 좀 끊어주겠습니다. 계속 취소해 갖고 여기를 웰드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명령을 이용해 갖고 웰드 시켜 줄수 있는데 웰드 시켜주는데 이 간격 어느 정도 돼야지 웰드 시켜줄지 이 간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얘를 선택하고 얘하고 얘를 좀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럼 좀 가까이 위치시켜줍니다. 가까이 위치시켜주네 얘들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두개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웰드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딱 달라붙습니다.
요 밑에 수치가 있는데, 이 웰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버텍스와 버텍스 간의 거리가 20cm 내에 있으면 자동으로 하나로 붙어버리란 얘기입니다. 이 간격을 적당히 설정해주고 두 개의 버텍스를 붙이게 해서 웰드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붙습니다. 붙은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클릭하고 드래그해봅니다.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확인할 때 붙은지 안 붙은지 안 붙은지 확인할 때 클릭하고 드래그 선택하면 안 됩니다. 클릭해야만이 하나만 선택되는 겁니다. 이번에 기왕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으니까 다른 메뉴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 필렛하고 챔퍼. 필렛 부드럽게 모서리 부분을 부드럽게 깎아주는 건데, 필렛하고 모서리를 클릭하고 위아래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필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클릭하고 위아래로 들어가 줍니다. 필렛 빠져나오고 이번엔 챔퍼. 챔퍼는 필렛은 이렇게 부드러운데 챔퍼는 각지게 하는 겁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각지게 모서리를 각지게 깎아줍니다. 또 인서트란 곳이 있습니다. 이 버텍스 특정 버텍스를 클릭하고 딜리트하면 버텍스가 제거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버텍스를 추가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기 인서트 명령을 이용합니다. 인서트 클릭하고 들어가 줍니다. 그럼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면 버텍스가 추가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합니다. 그럼 버텍스가 추가되면서 세그먼트가 이렇게 수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도 뭐 다른 데서도 좀 수정하고 싶다. 클릭하고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맘에 든다. 다시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이 위치에서 이 정도에서 클릭하고 들어가줍니다. 한번더 해준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스플라인을 하나로 완전히 연결해줬는데, 작업하다 보니까 아, 요쪽 따로 요쪽 따로 좀 관리를 해야겠다. 그럼 또 스플라인을 분리해 줄수 있습니다. 스플라인을 분리하려면 스플라인 단위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스플라인 단위로 분리를 가능한데, 디테치란 명령을 이용합니다. 그러려면 요쪽 하나 이렇게 따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여기를 끊어줘야 합니다. 텍스트로 가서 여기를 끊어줘 갖고 두 개의 스플라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세그먼트와 세그먼트를 끊어줄 때는 여기 브레이크 명령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해준다. 그리고 이제 클릭하고 한번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이름이 렉탱글이니까 이쪽을 내비두고 한번 이쪽을 새로운 스플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플라인 참고로 밑에 가면 디테치라는 명령인데, 얘는 스플라인 작업 모드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스플라인 선택하고 이쪽 거 이쪽 스플라인 선택해 갖고 얘를 렉탱글이 아닌 또 다른 스플라인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디테치해 줍니다. 쉐입 00이라고 하고 F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과 모양이니까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렉탱글을 가려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애플만 보입니다. 여기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가갖고 애플 가려주면 이제 렉탱글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두 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또 언제든지 뭐, 저 맵을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필자 반대인데 애플이 이쪽에 애플입니다. 이쪽에 애플 얘가 이쪽으로 선택되는데 렉탱글은 이쪽. 애플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잠깐 렉탱글을 감춰주겠습니다. 애플 선택했을 때 오브젝트는 이쪽에 있는데 이 키즈모가 좀 이쪽에 있습니다. 키즈모가 이쪽에 있는 이유는 처음에 렉탱글이 이쪽에 만들어지면서 키즈모가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이 키즈모가 이 오브젝트의 중심으로 가게끔 하고 싶다. 그럼 이전에 피벗에 관해서 배웠는데 피벗으로 가고 피벗에서 어펙트 피벗 올리 하고 이 피벗이 이 오브젝트의 센터로 가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피벗이 이동하면 기즈모도 이동됩니다. 이제 클릭하고 빠져나옵니다. 보면 이 오브젝트의 중심에 이제 기즈모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고 렉탱글 선택했을 때는 렉탱글 예, 이쪽에서 이렇게 이동시켜 줄수 있습니다.